안녕하세요. 게임왕 소디입니다. 이번에는 타이탄 포 온라인 클로즈드 베타 기준으로 타이탄 세팅 가이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팅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후에 있을 테스트, 후에 있을 정식 오픈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가이드를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게 되었고요. 이렇게 클로즈드 베타 기준으로 출격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타이탄 설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틀라스 오거 스트라이더 디스트로이어가 있으며 클로즈드 베타 시작 시에는 4개의 타이탄 중 하나의 타이탄만 고르다가 후에 크레딧이 모이면은 나머지 3개의 타이탄 모두 언락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가운데 타이탄의 외형 그리고 오른쪽에 타이탄의 설명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나오게 되고요. 토니바퀴를 누르면은 이렇게 파일럿 세팅뿐만 아니라 기본 무장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먼저 각 타이탄 설명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내구도의 속도의 대시 대치를 총 두 번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로켓 셀버 같은 경우는 비유도이기 때문에 에임을 무조건 쏠 적에게 향하고 써야 합니다. 입자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환한 방향으로는 상대는 나한테 공격할 수 없지만 나는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입자벽이고요. 데미지 코어, 뭐 데미지가 늘어나는 코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만 아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거입니다. 오거 같은 경우에는 내구도는 좋지만 대시 그리고 속도 한 칸이기 때문에 잘 사용해서 그리고 추진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가속을 이용해서 한 번 대쉬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 미사일 같은 경우는 단 한 발만 나가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클러스터 미사일을 맞추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맞추는 것이 되게 좋고요. 볼텍스 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텍스 쉴드를 사용할 때 내가 전면을 상대를 바라보고 써야 합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에임이 흐트러졌다 아니면 딴 곳을 바라봤다 하면은 딴 곳을 바라봤을 때 상대가 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볼텍스 쉴드가 제대로 투사체를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쉴드 코어 같은 경우는 내가 쉴드가 까졌을 때 쉴드를 다시 채워줄 수 있는 용도로 써 존재를 합니다.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는 5호거와는 정반대로 내구도는 좀 안 좋지만 속도 그리고 대쉬가 좀 빠른 최대 3칸인 그런 좀 빠른 기동성이 높은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루기가 많이 까다롭기도 하고요. 슬레이브 탄두 같은 경우에는 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좀 멀리 있어도 상대한테 무조건적으로 가기 때문에 벽 보고 상대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벽 보고 쏘는 것보다는 공중을 향해서 쏘면은 공중에서 상대의 위치에 따라서 쭉 이동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잘 이용하셔서 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 연막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더의 로데오를 하는 친구 혹은 스트라이더가 피가 없으니까 달려드는 타이탄 그걸 막기 위해서 전기 연막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에 붙었다면은 전기 연막을 이용해서 전기 연막 안에서 상대를 계속해서 데미지를 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죠. 대시코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대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동성 되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를 농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디스트로이어 같은 경우에는 5호가 마찬가지로 내구도는 좋지만 속도 대쉬 1입니다. 하지만 어깨에 붙어있는 차지 캐논과 미사일 때문에 그리고 데미지 코어라는 것 때문에 확실하게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네, 그 점 명심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4개의 타이탄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쓸만한 타이탄 초보자가 입문하기 좋은 타이탄을 설명드리자면 바로 아틀라스를 꼽을 것 같습니다. 아틀라스를 통해서 먼저 타이탄 어떻게 운용을 하고 타이탄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런 걸 익혔다면은 마지막 후에 크레딧이 좀 더 벌린다면은 오버거 스트라이더 디스트로이어 중 하나를 더 골라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번째에서 내가 아틀라스가 있어요 두 번째 타이탄을 골라달라 할 때는 오거나 디스트로이어 중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각 타이탄별 세팅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입자벽이 있기 때문에 무기를 재장전할 때 되게 편하고 되게 안전하게 재장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 파츠에 확장 탄창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딜량을 해줄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체인건은 대타이탄 공격력 증가, 아크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체인건 같은 경우에는 먼 거리에서 사격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가 너무 근접에서 붙어가지고 싸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무조건 뭐 레일건이 되게 많다면 나는 반대로 레일건은 하지 않고 그냥 체인건으로 상대한테 멀리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딜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40mm 캐논입니다. 40mm 캐논 같은 경우에는 얘도 화창 탄창 빠른 재장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재장전 되게 안전하게 입자벽을 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상대를 만났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미사일로 때리다가 40mm 혹은 체인건으로 때리다가 상대가
재정전을 할때 미사일을 때리고 상대가 계속해서 나를 쏜다. 혹은 내가 내 무기가 재정전 타이밍이다. 그때 입자벽을 키고 안전하게 재정전을 하고 다시 또 계속해서 들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 바처 같은 경우에는 40mm 캐논을 잘 보셔야 합니다. 대타이탄 공격력이 20% 증가라고 적혀져 있고 폭발 데미지는 40% 증가이기 때문에 40% 증가로 착용을 해줍니다. 기능 파츠는 무조건 3점사를 해주고 40mm 캐논을 사용하실 때에는 무조건 줌을 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힙샷, 그냥 무기를 들고 있는 채로 계속해서 상대를 에임에 두고 왼쪽 클릭을 누르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오른쪽 클릭으로 되게 먼 거리에서 사극을 하고 싶다 한다면 3점사를 빼주면 좋긴 하지만 3점사를 뺐을 경우에는 딜량이 붙었을 때 딜량이 훨씬 더좀안 좋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타이탄 싸움은 거의 붙어서 싸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3점사 무조건 껴주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다음 쿼드로켓입니다.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재장전을 안전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기를 모두 다들수 있습니다. 네, 그걸 염두하고 빠른 재장전 빼고 확전탄창을 낍니다. 그다음 성능 파츠로는 여기도 폭발 껴주고요. 그다음에 미니 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쿼드로켓 자체가 원거리에서는 좋지 못한 무기이긴 하지만 미니 클러스터 덕분에 좀더 좋은 무기로 할 수도 있을 것이며 확전탄창 말고도 탄속 증가를 껴도 상관없습니다. 네. 좀 빠른 딜량을 위해서. 자, 그다음으로 플라즈마 레이건입니다. 플라즈마 레이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탄속 증가, 그다음에 충전 공격력 증가. 자, 이렇게 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 기능 파츠에는 즉각 사격이 있지만 즉각 사격 같은 경우에는 충전 시간이 없는 만큼 데미지가 깎아지기 때문에 그거 염두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크 캐논, 저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무기 중에 하나지만 여기는 탄창이 없는 관계로 계속해서 쏠수 있는 관계로 약간은 나쁘진 않은 사거리 증가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충전 공격이 증가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체인 에너지 증폭 이렇게 누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 무기로 트리플 스레트입니다. 트리플 스레트도 마찬가지로 재장전 포기하고 재장전을 포기하는 이유가 입자벽이라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것이고 혹은 뭐 재장전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내가 입자벽을 키고 재장전 빠르게 하고 다시 쏘고 한번더 재장전 할수 있는 타이밍까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기는 해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폭발 당연한 소리지만 당연히 충격신관 이렇게 들어줍니다. 충격신관 지뢰탄 아크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기를 드는 위치에 따라 내가 포지션을 잡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지뢰탄 같은 경우에는 상대한테 네가 와, 너가 나한테 달리러 들어와 라는 식으로 지뢰탄을 깔아두는 것이 좋은 거고 아크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후방 지원을 해줄 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40mm 캐논을 들고 있고 내가 뒤에서 아크탄을 쏴주고 있다 하면 되게 좋고요. 만약 그럴 사람이 없고 내가 앞에 서야 한다 한다면은 충격신관을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일단 되게 밸런스가 잡힌 균형적인 타이탄이기 때문에 모든 무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모든 무기를 들어도 되게 다 이점이 있는 다 어느 위치에서도 되게 좋은 타이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오거 세팅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장전을 빠르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상대가 날 먼저 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기다렸다가 상대가 쏘기까지 기다렸다가 계속해서 Q를 키고 상대한테 쏘고 그다음에 내가 계속 쏘는 그런 식으로 나도 맞으면서 상대도 맞으면서 계속 쏘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화력의 무기를 사용하는 게 좋죠. 그렇다고 충전해서 사용하는 무기들은 좋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40mm 캐논, 쿼드로켓, 트리플 스레드 이렇게 세 개만 장착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체인건도 마찬가지로 좋긴 하지만 근데 체인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체인건을 들었다 멀리서 공격을 한다는 거잖아요. 멀리서 공격을 할때 상대도 나한테 멀리서 공격을 할수 있어요. 짤짤이.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Q를 한번 킨다? 애매하죠. Q를 켰는데 근데 상대를 맞출 상대가 안 보여요. 그냥 내가 막는 정도로만 Q를 사용하기에는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근접 공격도 되고 고화력인데 충전할 필요도 없는 그런 무기를 고르는 게 되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40mm 캐논, 쿼드로켓, 트리플 스레트 장착하는 것이 좋고요. 먼저 40mm 캐논 세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mm 캐논 이때는
확탄도 좋고 재장전도 좋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멀리서도 공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재장전 여기도 마찬가지죠. 폭발 그 다음도 3전사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세팅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쿼드로켓 같습니다만 저는 쿼드로켓 같은 경우에는 확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쿼드로켓 자체가 애초에 멀리서 공격할 수 없는 무기이기 때문에 멀리서 공격한다 해도 상대한테 데미지를 그렇게 크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폭탄 사용합니다. 좀 더 근거리에서 빨리 많이 쏘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폭발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를 사용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리플 스레트 트리플 스레트도 마찬가지죠. 재장전 폭발 피해 충격신관 이렇게 들어줍니다.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충격신관, 지뢰탄, 아크탄 이렇게 세 개 중에 골라서 쓰라고 말씀드렸지만 오거 같은 경우는 골라서 쓸 게 없습니다. 무조건 충격신관이에요. 오거는. 그 다음으로 스트라이더입니다.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기동성을 통해서 내가 재장전을 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며 상대가 나한테 붙었을 때 그리고 확실하게 나한테 붙었을 때 그때 연막을 끼고 연막 안에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짤짜리를 주고 계속해서 먼 거리에서 사격을 할 수 있지만 충격식으로 해도 나쁘지 않은 약간 재장전 시간이 길어도 되는 뭐 그런 무기를 드는 게 좋겠죠. 근데 하지만 하나하나의 데미지가 강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체인관 40mm 캐논을 뺍니다. 쿼드로켓, 플라즈마 레일건, 아크 캐논, 트리플 스레트 이렇게 4개를 들어줍니다. 쿼드로켓 세팅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쿼드로켓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빠른 재장전 하셔도 상관없고요. 확장탄창 하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탄속 증가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계속해서 대쉬를 이용해서 상대한테 데미지를 줘야 하지만 내가 대쉬를 하는 거리랑 상대방이 WASD로 움직이는 거리랑 그게 좀 더 다를 수도 있고 한 끗 차이로 내가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폭발 공격력 당연한 거죠. 미니 클러스터도 당연한 거고요. 혹은 빠른 재장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대쉬가 아틀라스래 스트라이더가 총 3번의 대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3번의 대쉬 안에 빠른 재장전을 통해서 재장전 해도 상관없지만 예. 혹은 확장탄창 쏘도 상관없습니다. 예. 여기는 맨 위에 쿼드로켓 맨 위에 있는 확장 파츠는 이렇게 고르셔도 돼요. 그 다음으로 플라즈마 레일건 플라즈마 레일건은 거의 고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속 증가 당연한 거고요. 충격 공격 증가 당연한 거고 나머지는 세팅할 게 없죠. 네, 이렇게만. 자 그 다음으로 아크 캐논입니다. 아크 캐논 마찬가지로 아틀라스랑 똑같습니다. 사거리 충전 공격 체인 에너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충전이 완충될 때까지 계속해서 대쉬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날 빗맞추도록 유도를 해야 하며 네, 그 안에 충전이 완료되었을 경우 상대한테 붙어가지고 쏘고 연막 깔고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미사일 쏘고 연막 깔고 하셔야 됩니다. 연막을 깔고 미사일을 쏘면은 로건이 잘 안 돼요. 그거 잘 보시고 마지막으로 트리플 스레트입니다. 트리플 스레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여기도 탄속 증가 폭발 피해 충격신관 무조건 물론 아크탄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연막을 깔고 들어가서 싸울 거라 한다면은 지뢰탄도 상관없고 아크탄도 상관없는데 근데 그래도 일단 기동성이 뛰어난 만큼 데미지를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는 충격신관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디스트로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트로이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충전 차지 캐논도 써야 하고 그리고 내 무기에 있는 고화력도 써야 하기 때문에 집중 포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확실하게 아틀라스 입자벽에 빠졌고 스트라이더가 3개의 부스터를 다 썼고 오거가 쉴드를 다 썼을 때 내가 붙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붙었을 때 한 방에 죽여야 하는 그런 것도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고화력의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쿼드로켓 레일건 트리플 스레드 이렇게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쿼드로켓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확장탄창, 폭발, 미니 클러스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일건 같은 경우에도 레일건은 탄속 무조건 충공 이렇게 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리플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빠른 재장전 근데 여기는 탄속 증가가 더 좋죠. 확실하게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그 다음 폭발
그다음에 충격 신관까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무기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은 체인건 멀리서 공격하는 약점을 때릴 수 있는 라이플, 40mm 캐논. 약간 멀리서도 공격을 할수 있지만 가까이에서 3.4를 때리면은 엄청 아픈 무기, 쿼드 로켓. 멀리서 때리면은 내가 바보가 되는 로켓. 그렇기 때문에 근거리, 중거리에서 최대한 네 발의 로켓 모두 다 맞출 수 있게끔 근거리에서 붙어야 하는 로켓. 플라즈마 레일건, 내가 붙으면 바보가 되는 레일건. 꼭 반드시 완충을 하고 내가 멀리서 때리는데, 레일건을 쓸 때에는 그러니까 상대 타이탄과 아군 타이탄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 상태에서 내가 그냥 프리딜을 할수 있는 위치를 서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아크 캐논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로, 그러니까 체인건 혹은 뭐 40mm 캐논 혹은 쿼드로켓 혹은 트리플 스레드랑 같이 붙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리플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후방 지원도 되고, 그러니까 같이 돌격해서 근접해서 바로 싸울 수 있는 역할도 되고, 그리고 파일럿한테도 데미지고, 파일럿한테 데미지 엄청나게 크게 줄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 스레드는 거의 만능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기 설명까지 전부 다 드렸습니다. 거의 맞게끔 개조하시면서 세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타이탄마다 사용 방법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 방법 한번 고려하시면서, 한번 연구를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후에 뭐각 무기마다, 각 타이탄마다 무기들이 좀더 늘어나고 개조들이 좀더 늘어난다면은 뭐이 가이드도 거의 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클로즈 베타 기준인 상태에서는 이 가이드가 거의 최선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